조리퐁보다 조금 더 달아요. 오, 완전 촉촉해요. 또 조리퐁이 좀 많이 다네요. 여기는 이렇게 다 달고 짜고 중간이 없어. 좀 따야 일단. 됐다. 짠! 어! 이거는 과일이 두 배. 이거요, 이렇게 딸기가 덩어리로 있어요. 일단 덮어. 맛있어. 제가 오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자습하는 날입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 파이널 거. 이거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어, 주말 걸 안 적었네. 헐, 주말 걸 안 적었어요. 됐습니다. 이거를. 됐어.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 있나? PC라고 써있나? 그럼 없나? 죄송해요. 얘는 있죠? 쟤도 맛있어요. 공부를 마저 열심히 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제 룸메들이 다 학교에 가서 이렇게 실내화들이 모여있네요, 문 앞에. 제가 라면 하나로 두 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집에 있는 야채를 썰어주세요. 저는 버섯이랑 양파가 있어서 버섯을 썰었어요. 근데 양파는 필수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라면 면을 끓일 거예요. 진라면 스프를 반 넣어요, 반. 핫타이 소스를 조금, 국시장국. 저는 이건 안 넣어도 돼요. 바베큐 소스 넣을 건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집에 있는 소스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핫타이. 고춧가루 넣었어요.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 됐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짜잔, 계란까지 올렸습니다. 후. 이거 안 묻은데 먼저 먹어봐야겠어. 진짜 맛있어요. 대박. 노른자 묻은 부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미쳤다, 진짜. 여러분 이거 제발 따라해보세요. 진짜 제발 자취하는 분들 제발 이거 만들어주세요. 시험 기간만 아니면 진짜 넷플릭스 때리는 건데. 이제 2차 공부를 하고 올게요. 이번에는 방광. 아, 신장. 신장이랑 소변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열공을 하고 올게요. 다시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할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의해 케미컬리 분해된대요. 안 웃기면 죄송합니다. 브러쉬 빨았어요, 오늘 드디어. 말리는 중입니다. 얘는 착색된 건가? 노래 추천해 줄게요. 이렇게 요즘 잘 들어요. 모두들 잘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 좀 더럽네요. 아이,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날씨 진짜 맑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입었어요. 오늘은 흰 티에 청자켓. 밑에는 그냥 레깅스입니다. 이제 도서관으로 가봅시다. 진짜 날씨 너무 좋은데 눈이 안 녹았어요. 뭘까요? 오늘은 부츠도 안 신었어요. 오늘은 걸어가요. 왜냐면 가다가 티몰텐을 들러야 되거든요. 오늘 날씨가 지금 12도예요. 안 보이나? 12도. 이제 저 숲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안에 티몰텐이 있거든요. 학교 티몰텐은 주말에는 다 닫아가지고. 저기 티몰텐이 있어요. 전 여기 있습니다. 다 왔어요.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서 메뉴를 골라서 여기서 주문을 하면은 나와요. 샌드위치랑 티 시켰어요. 이제 갖고 학교로 갑니다.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요. 여기 아직도 뽀글뽀글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집에서 마저 하려고요. 저희 학교에 구름다리 참 많아요. 이게 캐나다가 추우니까 이런 거를 잘 해놓는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에도 지하로만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토론토에도.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밥 먹고 왔습니다. 이제 씻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자려고 해요. 내일 시험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 끝나고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이에요. 오늘 드디어 시험 파이널 첫날입니다. 이제 시험 치고 올게요. 잘 치고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